아, 과연 또 5세트에서 이 주장들 간의 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단식에서 9승 5패의 김재근 선수입니다. 5세트 승률만 보면은 김재근 선수 5승 3패 중이죠. 3로 갔는데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크라운 에테의 5세트 전적은 지금 18승 14패예요. 5세트에서는 조금은 예, 전력이 약간 좀 다운되는 듯한 예, 그런 승률이죠. 그렇죠. 워낙에 1, 2, 3세트 승률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4세트까지면 워낙 괜찮은. 근데 NH농협카드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예. 자, 노란 공은 잘 빼냈는데요. 회전이 펴져야 되는데 길게. 단 쿠션 이후에 네.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김재근 선수 뭐 프로 원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PBA 무대 팀 리그를 뛰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 투어의 우승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성원 선수는 시즌 합류 첫해 벌써 1승을 했단 말이에요. 우승했죠. 네. 조금 김재근 선수를 좀 자극할 만한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두 선수는 뭐 너무나 좋은 사이들이죠. 그렇죠. 두 선수가 세계 팀 선수권에 나가서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서로가 또 서로를 잘 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기선은 김재근 선수가 완벽하게 잡고 나가고 있어요. 네. 앞돌리기 짧게 감각적으로 잘 구사했고 다음 공이 원뱅크 거의 뭐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쉬워 보이는 배치인데요. 예. 아, 오늘 컨디션이 좋은 두 선수 간의 대결. 원뱅크 노립니다. 네, 성공하네요. 지금 이 모습은 오늘 1세트에 나왔던 그 모습인데요. 네, 일단은 3점까지 잘 풀어냈고 지금 원백 아주 쉬운 그 원백으로 연결이 됐고 실수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네. 이런 원백은 일단은 힘 조절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절대 빠른 속도는 금물입니다. 하이런 맞고 시작하는데 김재근 선수는 나왔다 하면 하이런입니다 오늘. 그러게요. 1세트도 바로 초구 풀어서 5점 쳤었고. 네. 지금도 5득점에 또 공격 이어갑니다. 뒤로 잡아당기나요 이번엔? 아 면을 치고 나갈 것 같은데 돌리긴 코너는 돌렸습니다 지금. 돌렸습니다. 마지막 쿠션 이후에 득점 야 성공! 정교합니다. 네, 정교해요. 아, 초반에 기선 제압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강 크라운 팀의 주장다운 그런 네, 첫 이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대회전으로 가죠. 파란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대회전은. 어우 파란 공. 네. 파란 공은 잘 처리했고 무사히 처리했습니다. 공이 또 모이나요? 코너 올라갔고 그 다음 공이 네. 지금 또 모여 모였어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왼쪽 회전으로 구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위치에 목적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일단 지금 김재근 선수의 이번 세트 활약도 현재까지도 대단합니다. 아, 지금 뭐 기회에서 큐볼 그 컨트롤을 조절이 완벽. 정확히 하는 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온 기회인데요. 막고 들어가야죠. 최성원 오우, 성공합니다. 굿샷. 역시 최성원 선수입니다. 쉽게 물러나질 않아요. 그렇죠. 최성원 선수 하면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승부사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승부사의 눈빛을 저희가 4세트부터 봤습니다. 네. 아하, 이거 럭키인가요? 가나요? 오, 오, 득점까지 행운이 네. 따랐습니다. 마치 뭐 비장의 그 숨겨진 무기가 나온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앞돌리기 이후에 원뱅크가 된 거죠. 그렇죠. 최성원 선수가 돌아서려는 순간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고요. 아, 뭔가 여기서 절묘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길게 하단 당점을 좀 써야 되는 배치죠. 잘 뽑아냈습니다. 코너에서 돌아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데. 코너에 좀 바짝 붙었을까요? 네, 득점 성공하네요. 행운의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런 또 승부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저 럭키 포인트예요. 네. 바라고 칠 수는 없죠.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위기 때한 번씩 또 나와주는 맛이 있거든요. 네. 또 행운을 뭐 마다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는 이 행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 럭키 상태란 말이 있거든요. 네. 럭키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죠. 회전 많이 줬는데요. 아우, 살아있어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연속 3득점. 득점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완벽한 스핀볼. 제대로 표현됐습니다. 정말 흐름이 뭐 순식간에 이렇게 좀 바뀌네요. 그렇죠. 이건 뭐 당구 경기는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네. 다시 최성원. 오, 네, 득점. 지금 아슬아슬 득점이죠, 지금. 치고 나서 뭔가 짧아질 것 같은 그 예감을 최성원 선수가 느꼈어요. 지금 뭐 근데 다행인 게 얇게 맞으면서 옆돌리기로 이어졌어요. 공이 열렸습니다. 네. 어느새 한점 차까지 추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너 가장 깊숙한 공간이 있고요. 원쿠션 위치가 편안하죠. 부드럽게 득점 성공합니다. 어느새 점수는 동점. 1mm가 두껍게 맞으면서 밀려가 버립니다. 네. 횡단을 구사하는데 회전이 좀 많아 보이네요. 좋아요. 많이 좋지만 두께를 좀더 두툼하게 받쳐주면서 확실한 득점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기어코 역전에 성공하는 최성원입니다. 8대 7. 아, 멋진 샷. 확실한 득점을 만들어냈죠. 목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김재근 선수고요. 원뱅크 넣어치기 선택했습니다. 야, 잘 읽었습니다. 네. 최성원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역전에 성공한 이후에 세트 포인트까지 먼저 도달했고요. 참, 최성원 선수 역시 승부사죠. 쉽게 물러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까지 해낼 수 있을지. 단장단 길게 치기죠. 아, 이건 너무 잡았습니다, 회전을. 그리고 이 네. 공이 뒤돌리기를 지금 주게 생겼어요. 파란 공이 보이면, 파란 공이 보이죠. 두께와 회전의 양이 조합이 조금 틀어졌죠.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이고, 말씀해주신 대로 김재근 선수는 일단 지금 파란 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내공이 먼저 돌아 나오게끔 두께를 좀 얇게 조절해야 됩니다. 뒤돌리기.
네.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네. 6이닝 만에 좀 득점 나왔고 연결됐죠? 됐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시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 김재근 선수인데요. 네. 공 잘 섰고 이제 이 공도 득점이 되면 연결 가능성이 높은 배치죠. 옆 돌리기. 파란 공이 돌아 나와야 됩니다. 일단 옆 돌리기 득점은 문제 없고요. 네. 공들은 중앙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이런 옆 돌리기 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단 득점이겠지만 파란 공도 같이 엎돌리기가 되게 하는 거죠. 네. 파란 공이 만약에 장에서 단으로 안 가고 장에서 장으로 가는 더블 형태가 되면은 다음 공이 엎돌리기로 돌았을 때보다는 좋지 않아요. 네. 스핀볼. 네, 두껍게 쳐야지 노란 공이 노란 공 처리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회전량 많은데요. 네.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점수는 다시 동점. 네, 이제 매치 포인트 대 세트 포인트가 돼버렸는데 그러네요. 자, 마지막 되면은 공이 쉽게 잘 안 서요. 예. 안 그래도 마지막 1점은 부담되는데 공까지 이렇게 잘 열리는 경우가 흔치 않단 말이죠. 아, 이 승부 정말 치열합니다. 주장 매치. 아, 선택이 정말 깔끔합니다. 마지막을 뱅크샷으로 노리는데요. 과연 마지막이 될지. 김재근! 아, 여기서 얇게 맞고 빠져나갔어요. 네. 일단 기회를 다시 만드는 최성원입니다. 아, 자신감 있었던 3뱅크였는데 이게 3뱅크 이외에 얇게 맞았어요. 네. 뭐 흰 노란 공에 왼쪽 홈 맞으면 거의 득점인데 지금 아, 이렇게 빠지네요. 아, 정말 간발의 차였습니다. 네. 점수는 10대 10이고요. 최성원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요. 아, 최성원 선수 타임아웃.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흰 공을 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다른 공을 치자니 브릿지가 일단 나오질 않고요. 아, 여기서 빗겨내기를 시도합니다. 파란 공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는 배치입니다. 야, 껴서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역시 승부사다운 그런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네, 이 두 선수의 팀리그에서의 첫 맞대결은 최성원 선수가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명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가네요. 역시 승부사예요, 최성원 선수. 네. 아, 이 비껴치기 각이 나오게 하려면 저 흰 공의 오른쪽 끝이 제대로 맞아야 되거든요. 4대0으로 끝날 것 같은 승부를 최성원 선수의 힘으로 지금 6세트까지 지금 일단은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